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귀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자리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한 임재의 자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지성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압을 술 취하게 하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모압이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굴 것이니 그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조롱거리가 아니었느냐? 그가 도둑들 가운데서 잡히지 않았느냐? 내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내가 조롱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모압에 사는 사람들아, 내 성읍들을 버리고 바위 틈에서 살며 동굴 입구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라. 우리가 모압의 자만에 대해 들었다. 그의 교만함, 그의 거만함, 그의 자만, 그의 마음의 오만함에 대해 들었다. 그는 지나치게 거만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의 거만함을 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의 자랑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두고 울부짖을 것이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심마의 포도나무야, 야세를 위해 우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다. 내 가지들이 바다를 넘어 지나가 야셀 바다까지 도달했으나 파괴자가 내 여름 열매와 내 포도송이 위에 떨어졌다. 기쁨과 즐거움이 과수원과 모압 땅에서 사라졌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그치게 했으니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포도주 틀을 밟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외치는 소리가 있더라도 기쁨의 소리가 아니다. 헤스본에 외치는 소리부터 엘르알레까지 그리고 야하스까지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까지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일어났다. 이는 니므림 물까지도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며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치게 할 것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본문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시조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모압이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 가운데 굉장히 전쟁도 많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영토에 관한 분쟁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구약의 여호수아 13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그 분배받았던 땅 가운데의 상당 부분이 모압의 영토와 겹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없었는가? 어제와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그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과 2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모압을 술 취하게 하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모압이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굴 것이니 그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조롱거리가 아니었느냐? 그가 도둑들 가운데서 잡히지 않았느냐? 내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내가 조롱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모압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26절에 나오는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26절뿐만 아니라 이 다음 구절인 29절과 30절을 가보면 이 교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모압을 향하여서 그들이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압의 태도가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조롱했다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셨던, 영적인 주인이셨던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께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 모압의 교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한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을 조롱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반대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면 이제는 너희의 현재 모습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교만을 굉장히 성경은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그리고 그 교만의 반대편에 있는 겸손을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구분의 점이 있는데요. 바로 교만의 뿌리에 어떤 생각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겸손의 뿌리에 어떤 생각이 존재하느냐라는 사실이죠. 교만의 뿌리에 존재하는 생각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아닐 것이다. 죄악의 상황과 혹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 모습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교만의 출발이라는 사실이죠. 반면에 겸손의 뿌리는 무엇인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상황과 저 책망 가운데 언제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겸손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이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근심하여 이르기를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따로 예수님께 내가 나는 아니지요라는 가룟 유다의 말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공통된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근심하여 이르기를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질문이 가룟 유다를 향하였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그 맥락 가운데의 그 질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그 말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깨우치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주님을 판 것은 가룟 유다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11명의 제자도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하시는 사실은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혹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태도를 취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중요시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내가 때로는 내 심령이 내 믿음이 연약하여 죄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닐 것이다라는 교만의 뿌리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겸손과 회개의 뿌리 위에 서 있는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인 민감함이
깨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죄가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을 틈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마의 포도나무야, 야세를 위해 우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다. 내 가지들이 바다를 넘어 지나가 야셀 바다까지 도달했으나 파괴자가 내 여름 열매와 내 포도송이 위에 떨어졌다. 기쁨과 즐거움이 과수원과 모압 땅에서 사라졌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그치게 했으니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포도주 틀을 밟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외치는 소리가 있더라도 기쁨의 소리가 아니다. 32절의 맨 앞부분에 굉장히 생소한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심마라는 지역인데요. 이 심마라는 지역이 모압 북부 지방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지역은 특별히 포도가 굉장히 잘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모압이 포도가 많이 재배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모압의 북쪽 지방이 포도 지역 포도 재배를 하는 지역의 전체를 대표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심마가 그 지역 가운데 하나였죠. 여러분 휴가 때 여행을 가시면 어떤 지역에 가시면 이 지역엔 뭐가 유명하다라는 그런 특산물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특산물들을 먹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그 지역에서 나는 그 물건, 그 음식이 특화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것이 특화된 그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자, 모압이 포도 재배의 대표성을 지닌 지역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분명히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지역이 상징성을 띠기까지 적어도 수년에 걸친 시간이 쌓여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야 모압하면 포도 재배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었을 것이죠. 자,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반복되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익숙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모압에서 포도가 많이 재배됐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재배할 때마다 놀라웠을 것이고 재배할 때마다 감격이 있었을 것이고 그 포도가 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었고 특별한 사건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재배의 경험이 점점점 쌓이다 보면 어느덧 그들도 모르게 모압에서 포도가 나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됐고 이제는 그다지 놀라운 것이 아닌 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런 그 모압에게 하나님의 하신 심판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32절 33절에 포도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가 있을 것인데 하지만 어느덧 그것이 익숙해져 버렸고 그 감격조차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때의 나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 오랜만에 두 달 만에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신 이 감격 여러분 두 달 뒤에도 여전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일 뿐이지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그 값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곳의 가치마저도 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심마의 포도나무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께서 포도주의 틀을 다시는 이제 포도주를 그치게 할 것이라는 경고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당연했던 것들을 값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익숙하게 누려왔던 것들을 이제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새로움,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갱신. 여러분, 은혜가 선명해지면 죄의 색깔이 희미해질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여겨졌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때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 안에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때는 감동이었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당연해 버렸고 특별하지 않게 되었던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오직 값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값없이 주어졌던 것임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는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은혜의 감사의 거리들이 사실은 값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분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셨던 교만의 모습, 그것이 아주 먼 얘기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닐 것이다, 그런 영적인 아니함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라는 겸손과 회개의 뿌리 위에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모압이 될 수 있고 누구도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켜켜이 쌓여갈 때에 은혜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히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내게 주어졌던 것이라고 하여 그것의 가치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아둔함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의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압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그 모압의 뿔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아닐 것이다 라는 교만의 뿌리 위에 존재하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언제나 그럴 수 있고 나도 언제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겸손과 회복과 회개의 뿌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죄가 내 마음을 내 삶을 틈탈 수 있음을 자각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마의 포도나무를 향하여 더 이상 포도의 틀이 이제는 더 이상 가동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주어졌던 은혜의 가치마저도 땅에 떨어뜨려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의 아둔함이 아니라 거저 주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의 가치를 망각하는 연약함이 아니라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을 값진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히 누려왔던 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를 잃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선명해짐으로 인하여 죄의 색깔이 희미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여겨졌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를 더 이상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결코 당연하지 않게 값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되새기는 믿음의 한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아둔함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빛과 소금된 역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이 재난의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고, 무엇을 할지 몰라 아버지 하나님 답답해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아둔함과 우리의 두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